오스트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했습니다. AFP통신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0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이상 사람들의 외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450유로, 약 19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러 가거나 출근, 식료품 구매, 산책 등을 위한 기본적인 외출은 가능하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